7월 1일자로 그 승진을 했는데, 이제 우리 도서관 업무를 제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인사말 하러 온건 아니고 강의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인사말을 하게 돼가지고 부서가 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의 더 많아질수록 강의 질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제가 지금 때부터 도서관에 강의 있을 때마다 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도서관의 강의들이 우리 시의 모든 교육들의 평생 교육들의 강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다음에 우리 한 10회 더 강의가 뜨거든요. 주위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듣고 다음에 더 좋은 그 강의들을 또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에 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저 운영팀장이 첫 데뷔 무대입니다. 그 원래 시작은 사서직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율곡 작은 도서관도 있다가 오늘 운영팀장으로 처음 와서 그 진행을 하는 건데 떨지 말고 잘하라고 또 큰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마치고요. 우리 그 귀한 강의 들어왔는데 그죠? 귀한 강의 들어야죠. 우리 강사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2024년 기대의 인문학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도서관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인문학 확산을 위해 강연과 현장 탐방을 결합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원래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공간의 인문학, 땅에서 하늘까지 라는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천 시민과 함께 떠나는 도시 건축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럼 강연을 진행해 주실 방승환 작가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승환 작가님은 성균관 대학교에서 미래도시 융합공학 박사과정을 마치셨으며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을 거쳐 현재는 LGCNS 시티 선행사업 개발팀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닮은 도시 다른 공간, 스페이스 도슨트가 있으며 그 밖에도 방송과 강연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방승환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돼서 안 하시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네. 앞에 부분만 좀 펴주세요. 그래서 강의가 잘 보이고 시트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주를 맡았습니다. 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 이렇게 맡게 됐고요. 큰 주제는 이제 도시건축 여행인데요. 두 주를 나눠서 주제를 다르게 하려고 해요.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강연에 앞서서 요 영화부터 얘기를 할게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스 1이라는 영화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습니다. 나온 지 됐으면 됐어요. 이 영화를 갑자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래 사회를 가장 잘 그렸다라고 평가받는 영화입니다. 보시면 아마 왜 그런 평가를 내린지 알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여러 가지는 이제 직접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테고 재밌는 거는 여기가 실제 인물인데 여기가 게임상의 인물이에요. 여기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요 사람이고 여기 거인 같은 사람은 요 꼬마예요. 이게 부캐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려고 이 영화를 설명을 드렸어요.